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롯데쇼핑, 아모레퍼시픽, LG이노텍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먼저 첫 번째 롯데쇼핑입니다. 뭐 지속적인 적자 점포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. 2020년 말 이미 당초 목표치의 절반 이상인 120개 점포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구조조정은 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난해 4월 출범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롯데온의 성장 잠재력이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. 이러한 부분이 온라인 쇼핑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더 이상 자산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것만 확신을 좀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더 불어넣어준다라면은 현재 극단적으로 낮아 있는 동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요. 국내 사업이 원래 1-4분기가 가장 성수기를 보이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점을 반영해서 본다라면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연간 영업이익률은 작년 대비 뭐 4.9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업황 회복에 기반한 매출 증가와 또 임차료와 인건비 등 판관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절감 노력에 따른 효과 그리고 지난해 대비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. 게다가 이제 한국의 아리따움과 미국의 이제 매장수 축소를 작년에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중국 내 이니스프리 매장 구조조정도 올해 공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입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가 어저께 좀 조정이 들어온 LG이노텍인데요.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장 부품의 턴어라운드도 밸류에이션 상향에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이제 광학 솔루션의 성장 견인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카메라 모듈 생산 전환 부담은 가격과 점유율 증가로 충분히 상쇄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5G 적용 모델 확대가 진행이 되면서 PCB에서의 쪽에서의 수혜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잘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